라디오 262번째 에피소드 흑장미 소녀 오늘은 스테파니, 시현씨, 예은, 우주소녀 다영 그리고 꿈나무 MC 더보이즈 영훈씨와 함께 했는데요.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일단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흑장미 소녀들로만 나오다가 네네 이렇게 스페셜 MC도 하게 되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겠다. 네, 스스로 내리는 MC평. 네, 오늘 나는 얼만큼 잘했나? 아 오늘 나는 어 형이 말해주세요. 아 제가요? 형이 저를 평가해주세요. 아, 스스로 내리는 제가 제가요. 아주 의욕 넘쳤다. 아 의욕 넘쳤다. 아주 당찼다. 아 충분한 MC의 자질이 있다. 네네. 아,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의욕이 첫 번째거든요. 맞습니다. 훈훈하다. 네네. 아 그렇죠. 훈훈하죠. 영혼 일훈. 네. 스테파니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? 저 같은 경우는 그 소년들의 파티였는데 이 소녀에 또 껴가지고 네, 제가 맞아. 너무도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웠는데 우리 직구들이 저를 오히려 이끌어줘서 저를 이렇게 살려줘서 그래서 제가 또 말도 또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네네.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게 막 계속 하트도 날려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이래줘서 저는 용기를 정말 많이 얻었어요. 감사합니다! 예은 씨 어떠셨나요? 저는 멤버들 없이는 처음이라 근데 제가 이거 생각 아이디어 냈잖아요. 다음에 네네. 또 다른 아이디어 낼 테니까 그것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, 다양한 아이디어 네, 저희가 네. 수렴해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영 씨 어떠셨나요? 저는 일단 제가 원래 언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저희 멤버 언니들이 아닌 이렇게 다른 언니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우리 이렇게 팀 만들어요. 이렇게 흑장미 소녀를 결성하시죠. 그러면은 내일부터 방명국을 돌아야 되겠습니다. 네, 네, 이렇게 또 네, 홍보를 해주실 사장님도 계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. 자, 스테파니 네. 그리고 예은 씨, 다영 씨는 이제 흑장미 소녀 멤버입니다. 아이돌 라디오 가족이고요. 네. 좋은 친목 유지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같이 나와주시길 바랍니다. 네. 네, 오늘의 끝곡은 뭔가요, 영호 씨? She's gone의 아, 정일훈의 She's gone입니다. 시즌 정리를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앞에 외치면 사랑합니다. 다 같이 외쳐주시면 될게요. 네. 자 그럼 아이돌